가슴 꼭 건강하고 또 머리도 맑고. 자, 시청자님들 유명한 선생님을 인사차 들렸는데 좋은 말씀을 지금 풍천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타고난 원기가 강한 사람이 부모한테 기운 잘 받은 사람이 장사한 거고 원기가 약한 놈들은 배가 성능이 약한 엄마 배 아파 설사나 장염 생겨 속 쓰려 선생이 그렇소? 네. 내공이 약해 배속 잡는 거 삐쩍 마른 사람들이 좀 그런 거? 내공은 장장은 기운을 안 써. 예. 근데 숨을 쉬는데 예. 산소 공급이 아니라 배가 힘이 없는데 숨을 쉬는데 아랫배가 들락날락해. 아랫배가 들락날락하고 예. 잠을 잘 자고 나면 예. 아랫배가 들락날락하면서 배 속에 원기를 충전을 해. 그래서 잠을 잘 자고 나면 옷이 또 모습이 그냥 오줌이 뻗치잖아. 예, 예, 예. 예. 원기 충전 기능이 있어, 공룡. 아하. 그래서 잠을 잘 자고 나면 몸이 예. 가볍고, 예. 머리가 말랐고, 생각이 나고,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예. 맞죠. 잠 잘못 자면 사람이 우리 한 게, 뭐, 그 몽하지, 몽. 몽몽 한 게. 우리 선생님도, 예. 이 체격이나, 보면은, 부모님이 예.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야. 어머니도 96세인데 제가 모시고 있어요. 어머니도 갖고 예. 아이가 부모님한테 기부를 잘 예. 받아갖고 예. 무슨 체격이 통제잖아. 예. 그걸 또 이제 그동안 체력이 있는 건이 나갔지만 기운이 떨어지면 근무력증 오지 배 아프지 머리 무겁지 불안 오지 내공이 살아나니까 80먹은 할머니 그냥 근육이 힘이 생겨갖고 강아지가 되고 허허. 아, 누가 커피를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냥 두면 뭐 다 사람들이 다 급하고 불안하잖아요. 기운이 약하니까 미친 생각이 되는 거야.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의식이 말고는 현실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식이 떨어지면 현실이가 더 떨어지고 습관이 사라지고. 아, 말씀하시는 게 도인이 맞히는데 사실 여기 사시대 들어와갖고 네. 지난 4월 달이 33년 됐어. 와. 이게 73시 됐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봐도 범인은 아니시잖아. 범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 그지? 타일이 벌써. 우린 벌써 이제 이게 내공이 있으니까 자세가 이 나이에 모가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나 배가 힘 없으면 다리들이 다 벌어지잖아. 우리는 다리 안 벌어져. 그 말씀은 딴 건 모르겠는데 솔직히 반은 이해가 되고 반은 안 돼. 안 되는데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우님 찍어야지. 나 이제 멀리서 왔는데. 이거 배가 힘이 있어야. 네. 아랫배가 힘이 있어야 똥오줌이 잘 나갈 뿐만 아니라 아랫배에 힘이 있어야 뱃살이 안 나와. 근데 우리는 뱃살이 없잖아. 배가 그러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죄송한데 아까 여쭤봤는데 원래 몇이신 70세? 네? 야 70세. 선생님 면도 딱 하시고요. 받은 거 하면 제가 볼 때는 60 초반은 진짜 내가 볼 때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좀 따는 것이 모르면 그렇게 보여요. 우리 점점 예. 건강은 뭐냐면요 예.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더라고. 그렇죠. 기운이 없으면 순환이 안 돼. 붓고 아파 염증 생겨. 기운이 없는 세포는 죽은 세포가 돼. 우리가 아프면 당장 뿌리해지잖아요. 그냥 붕이 이래가지고 근데 그 아픈 게 기운이 없을 때 생기는 네. 건데 그렇죠. 기운을 살려주면 아픈 게 없어지지. 그럼 기운을 어떻게 살려주면 기운을 살릴 수 있는 법을 사람들이 여기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런 걸 같이 선생님 말씀 잘 찍으세요. 선생님 여기
여기가 근데 요전에 들었는데 방도 또 이렇게 필요한 분들 쉬고 싶은 분들 저 쉽게 말하면 대여를 해주시겠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관리하고 하려고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그러면 온돌방 하나 예를 들어서 하루 이렇게 쉬었다가 오셨다 그러면 얼마 정도 받으십니까?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아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내놓은 그런 거지 얼마 주셔 이게 아니고 이게 네. 우리는 좀 보세요. 기분이 있잖아. 네. 네. 어이구 무섭습니다 선생님. 팔다리에 전부 기운이 있어. 내 손 만져보세요. 한국에 있습니다. 네, 이게 이게 기운이 내공이 있고 외공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 손이 그래도 기운이 센 편이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우리는 딱 잡으면 기운 뺏어가고 예? 뺏어가지 마세요. 저 좀 주세요 선생님. 아 오늘 진짜 재미 저 좋은 말씀 잘 듣네. 그 이런 말씀은 처음 들었어요 나도 진짜로. 저는 엄마 선생님 바쁘시니까 인사드리고 사진 좀 애들 찍고 가고 그랬거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100km 경공술 대회를 하거든. 100km 예. 하루에 100km를 걸을 수 있는데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예. 예. 보통 시속 뭐 한 5km만 걸어도 예. 10시간이면 50km고 예, 예. 15시간이면 75km 20시간이면 100km가 되지. 근데 우리 상상이 안 갔어요. 근데 그냥 밀어붙이지만 예.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냥 어두워지면 그냥 중간에서 자고 그렇죠. 다음날 아침에 또 걷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동진까지 걸어가는 것도 세상에 정동진이 어디야? 강릉 다 가서잖아. 완전히 나쁘게 말하면 무장관처럼 무장공비. 그러니까 우리는 호흡으로 원기를 공급하니까 네, 네. 깊은 호흡을 하니까 아랫배에 힘이 생기고 뱃속에 힘 생긴 걸 건전 에너지로 이렇게 보내니까 그냥 몸이 날라가. 야. 야, 우리 선생님 뭐 참 좋은 말씀도. 경공술 지수 그러는데 예. 이 할머니가 지금 태백산을 올라가는 거거든? 예. 태백산. 처음에 왔을 때는 근무력증으로 예. 걷지도 못하고 예. 걷지도 못하고 예. 예. 그 이분이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 혹시? 80세. 그 지금 태백산을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 이분이 그 쉽게 말하자면 이런 데는 거의 못 가셨는데 거치도 못하고 예. 춤추면서 가네. 춤추면서 가. 조금 미끄러지셨는데 춤추면서 이런 식으로 가네. 기운이 막힌다 하시니까 오호. 신기한 일이네. 무궁화 산천이 뭐 이런 거 봐도 일부러 음악을 쳐갖고 네, 기운 나겠거든. 아유, 그게 잘 갔습니다. 자, 우리 아우님, 우리 건천리까지 가야 되잖아. 네. 우리 나 사진 좀 찍고. 네. 그래, 또 선생님도 바쁘신데. 전화번호 하면 입력해놔야겠다. 네, 선생님. 저 기자가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기운 할 때 그 기자 같은데 네. 산자는 매산자고 수풀림 방자는 뭐 선방 예예야
저런 글자도 보기가 힘든 건데 선생님 쓰셨어요. 아유 때깔 좀 봐봐. 야 이것도 아주 뭐 옛날 말이지. 야. 뱅뱅아 아이고 멋지네. 뱅뱅아 너 왜 거기 숨어있냐? 응? 아이 귀여워 까꿍. 순하게 생겼네. 뱅뱅 아이 깜짝이야. 아, 이 뱅뱅이 집도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자게. 어유, 야, 너 잘 생겼다, 야. 어? 뱅뱅이 집. 까꿍. 그야말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그런 집이구만.